네,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식량 작물 관리 요령입니다. 이모작 등 늠모내기로 이삭이 늦게 팬 노는 이삭 팬 후 40일까지 물 걸러대기를 하여 벼 염분 비율을 높여주어야 합니다. 쌀 품질과 가장 크게 관련되는 것은 완전 물대기 시기로 이삭 팬 후 30에서 40일경이 적기인데 물대는 시기가 적기보다 빨라지면 벼알이 충실하게 여물지 못하고 청미, 미숙잎 등 불안전미가 증가하여 수령과 품질이 떨어지며 물을 너무 늦게 떼면 수확작업이 늦어져 깨진 쌀이 많이 발생합니다. 다음은 밭작물 관리 요령입니다. 고구마를 보통기 재배로 한 경우 수량은 9월 하순까지 거의 결정되고 그 이후에 수량 증가는 미미하므로 9월 하순부터 10월 상중순까지 수확을 해야 합니다. 수확 후 온도 30에서 33도, 습도 90에서 95% 정도가 되는 곳에서 4일 정도 두었다가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기가 잘 되는 창고에서 10에서 15일간 예비 저장을 한 후에 12에서 15도에서 본저장을 해줍니다. 다음은 채소 관리 요령입니다. 난지역마늘 파종 시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경이므로 적기에 파종하고 마늘 종근은 종자 소독 약제로 반드시 소독을 한 다음 심도록 합니다. 끝으로 과수 관리 요령입니다. 배, 사과 등 과실이 커감에 따라 늘어진 가지는 받침대로 지지하거나 끈으로 묶고 웃자란 가지는 제거하거나 유인하여 나무 내부까지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도 향상을 위해서 생육기는 적정 수분을 유지하고 수확 20에서 30일 전부터 관수를 줄이고 반사필름을 설치하여 과실에 잘 착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주간 농사정보였습니다.